혁신 IB 자산운용이 된 회사에 대해서 대표님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등록을 16일 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사업문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 자문, 투자 이름, 그리고 고유 재산 운영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부가적으로 신기사 조합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업무 영역은 이제 IPO로 하면은 공모주 투자는 당연히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 프리 IPO, 비상장 투자도 하고 있고, 상장 이후에 투자하는 포스트 IPO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IB 영역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투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IPO 또 혹은 자산 IB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2008년도에 공모주 투자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미를 봤어요. 개인 투자로 보다가 그때 M게임이었나 막 그 하이셀인가 뭐 뭐 그런 엄청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종목 있었는데, 하이셀인가 뭔가 뭐 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었는데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넘어왔다가 망하게 됩니다. 예. 네. 망하고 이거를 이제 빚을 지고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증권 빚을, 주식 빚을 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증권사로 입사를 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IB 부서로 발령돼 가지고 IB 부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다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진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창업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혁신 IB 자산 운용에서 다양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이거 진짜 잘 했다라고 싶은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바이오랩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혜 측할 때 망했어요. 굉장히 참패를 했죠. 경쟁률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게 됐죠. 근데 공모주 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남들이 좋게 보는 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건데 이 물을 먹더라도 2,000대 1이면 다 이게 2,000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막 20명이 달라붙으면 20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보는 건데, 남들은 안 좋게 보는데 저만 좋게 보는 거에서 큰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해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이게 공모주 하는 하우스 중에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타사 대비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하고, 그만큼 그 경쟁률이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더 높다. 타사보다.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바이오랩이나 다른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클 수 있을지 안 클 수 있을지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IPO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IR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저랑 이제 사전 IR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 IR이라는 거는 어떤 뭐 대표님들이 처음으로 약간 투자자들을 모시고 이제 하는 자리인데, 거기는 정제되지 않은 IR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것저것 오픈을 하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 그때 이제 IR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 그 정제 다 깔끔하게 완벽히 구성된 상태에서 듣는 IR 대비 저는 조금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온전히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뭐 이게 내부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감추는 거나 감추지 않은 거 다 얘기 듣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 이만큼의 거리에 대표님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약간 진실성 있다, 그리고 약간 좀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뭐 예상 매출액 할 때 약간 좀 눈동자 흔들린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또 그 오너나 CEO를 보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 기업이 업종을 잘 타는지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상장할 때 수혜측 할 때 들어가는데, 결국엔 수익 나는 건 상장 이후에 매도가 되는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기한 것처럼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한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좋은 것보다는 낮을수록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일반 투자자들, 이거를 상장의 증시에 대비되고, 장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별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매수가 안 되겠죠. 그럼 저는 매도 안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통 주식 하시는 분들, 장내 주식 하시는 분들 어떤 관점에 볼지를 또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증권신고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상장 때까지 모든 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예상을 해보고 예측해보고, 물론 100% 이기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좋죠. 이게 많이 더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기존 뭐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피어 그룹도 보고. 사실 IPO에 대한 부분이 그 관심이 이전에 네. 그렇게 많지 않다가 작년에 뭐 카뱅, 맞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등 이렇게 막 대어가 등장하고 또 수익률도 네. 잘 나오게 되면서 네. 관심이 네. 엄청 많아졌는데. 네. 근데 또 올해 들어서는 사실 네. 관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침체되기도 했는데 이 시기에 네. 그러면은 IPO를 만약에 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누나도 이제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공모주 이거 한 주 두 주 받아 몇만 원 내는 거 당연히 그거긴 한데 멀리 보려면 절대적으로 금액이 멀리 보려면은 이게 IPO 기업이 시장에 대비할 때 제일 친절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거래소도 OK가 돼야 되고 금융감독원도 OK 되고 모든 자료를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기업 IPO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기업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가 가장 잘 나온 게 IPO예요.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할 때 IPO 기업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이걸 이라고 만 원짜리인데 생각보다 5천 원이 와 있어. 어떤 뭐 수급이나 어떤 뭐 불가피한 영역으로.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공모주 투자에 포스트 IPO로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만 원, 이만 원 버는 것보다는 이걸 공부해서 이런 업종이나 기업에 공부하는 게 더 많은 삶의 이득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냥 만 원, 이만 원에 신경 쓰시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모주 뭐 경쟁률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더 추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다 똑같죠.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을 픽을 할 때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추가 수익 낼 때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근데 단순하게 청약했다 상장했다 팔았다 이것만 하게 되면은 남들과 똑같은 수익이다. 근데 남들과 더 앞서 나가려면 더 추가 수익을 벌려면은 공부밖에 못한다. 공부밖에 살 길 없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잘나가지고 더 많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소스가 다만히 더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IPO 시장이 많이 침체되긴 하긴 했지만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고, 이 IPO 시장에서 네.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나 혹은 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게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시장이 좋으니까. 왜냐면 돈은 많고 종목은 한정적이니까 막 2,000대 1이나 몇천대 1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행사 대표님들도 맨날 억울하다는 거예요. 상장돼 있는 기업은 늘 이 정도 가치를 받는데 우리 회사는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상장하는 시점에 늘 높게 상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좋으면 높게 상장하더라도 우리가 뭐 눈 그냥 가격표 없고 막 사곤 하는데, 결국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이 가격표가 얼마인지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르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업을 담는 것도 한 전략일 수도 있고. 근데 2, 3년 전에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금융감독원 쪽으로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왔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정책이 나와 있었는데, 약간
너무 급하게 만든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언급하기는 정치권이랑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될게 균등 배분이라는 제도도 좀 많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전쟁을 할 때는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옷이나 이제 뭐쌀 이런 밀 이런 걸줄수 있는데 지금 202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선진국을 보면은 그 개인들한테 공모주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원래 개인들한테 공모주를 안 주겠다고 했다가 또 그냥 유지했다가 지금은 더 많이 주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정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피로감이 있고 이게 좀 없는데 균등 배분은 모든 사람들 주식을 나눠주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눠주다 보면은 기업 공부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모주는 돈을 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태화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이 한 계좌를 쓰지 않습니다. 차명 계좌로 가족 계좌를 다 이용하는데 그것도 저는 여기 차명 계좌라고 보는 거죠. 가족 계좌라도.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일까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외국계 배정. 왜 국내 기관들이 막 6개월 걸고 할때 외국 기관들은 미확약으로 확약 걸지 않고 더 많은 수량을 배정하는가? 저는 이게 국부 유출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제도적으로 보나 뭐나 엄청 고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걸 또 심각하게 얘기하냐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고 전부 다 이게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딱 얘기가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IPO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는 저는 저보다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아예 내내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거를 그냥 대충대충 급급하게 약간 좀 표파리로 정책을 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의 참여자로서.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올 하반기 계획 대표적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츠 펀드도 좀 만들 예정이고요. 프리 IPO 리츠, 그러니까 리츠가 상장하기 전에 리츠도 이제 좀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랑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 프리 IPO 좀할 예정이고 스펙 똑같이 할 예정인데 조금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고객사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회사로 계속 연락은 오는데 많이 받지 않은 이유는 이게 고객을 많이 받고 고객 돈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수익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템포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 고객을 좀 받고 여기를 성공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름 살릴 때만 좀 성공했고 지금도 자문도 이제 거의 이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문을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문도 성공했고 이제 자사운용사로 됐기 때문에 펀드 설정부터 펀드 운영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지금 장 사정이 안 좋잖아요. 매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최저 올해 뭐몇 년, 몇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좀안 좋은 장 상황에서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 한 말씀을 하신다면. 이 표현이 있는데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현금이 종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금을 투자하는 표현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장에 현금이 더 가치가 있으면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금을 산다는 개념으로 주식 매도, 현금 매수의 개념인 거죠. 당연한 결과인데 왜냐면 주식을 매도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 매수도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다 덤비지 말라. 어려울 때는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국민연금도 손실을 당연히 보고 운용사도 보고 증권사도 보고 저희도 보는데 무조건 덤빌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도 좀 맞춰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분할 매수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단기적이 보기 때문에 그냥 막 덤비는데 제발 IPO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나만의 종목이 됐을 때이 1만 원짜리가 상장이 2만 원 했는데 결국에 1만 원 되고 뭐 8천 원 되고 7천 원 되고 6천 원이 돼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그때 나만 픽을 했을 때는 이거는 자신감이 붙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자신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매매를.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만 공부하면 업종도 돌고 살아갈 때 경제적인 사이클도 보고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IPO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상장되어 있는 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모든 IR부, 뭐 모든 증거지보다 다 오픈한 게 IPO다. 그래서 IPO를 통해 향후 상장 주식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뭔가 한다는 하려고 하는 뭐 주린이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네. 걸 좀 몇 개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기보다는 이제 대표님은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을 좀 공부를 그쵸. 하면서 주식을 네.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너무 치열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제 기억상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살면서 매수 매도를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약간 지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진시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좋게 보는 것들은 다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나만 좋게 보는 것들은 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기인들은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연예인을 보더라도 연예인 보면은 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만나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만 좋은 사람은 나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IPO를 보고, IPO에는 또 피어 그룹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석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므로써 이게 비슷한 업종이 이렇게 돼 있네, 저렇게 업종이 돼 있네. 그래서 A라는 종목에서 A만 보는 게 아니고 A를 통해서 A 다시 뭐 B 다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출퇴근하면서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주말에 볼 수도 있고. 근데 난 좀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러시면은 사실 공모주가 제일 좋고. 그래도 근데 공모주는 배정이 만 원, 천 원이잖아요 라고 할 때 스펙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스펙은 뭐 2,000원짜리인데 상장은 2,200원, 2,100원 하는데 기존에 그 증권사 하우스들이 합병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 2,200원이지만 상장 이후에는 보통 2,400원, 2,500원, 뭐 많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 투자했던 만 원, 뭐 2만 원 갔던 하잉크 코리아도 있고,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펙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 이런 게 이제 청담동 주식 부자, 부자해가지고 비상장을 너에게만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런 뭐 공식 등록되지 않은 자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명확하게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투자가 너한테 알려줄게 하는 비상장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라.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식 등록된 금융감독, 정식 등록된 투자 자문사들이 전부 다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자문사 출신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하고, 그걸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뭐 비상장 이런 걸로 유혹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라. 이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